짐승 같은 자로서 육을 따라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 그 몸을 드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가 되게 하시는 애를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예수님 우리 안에 그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재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생명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거룩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살아일으키게 하셔서 생각도 마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변화받고 거룩한 영광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그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빛나 어둠 가운데서 빛을 비추고 많은 영혼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마음문을 활짝 엽니다. 주님 임하시고 좌정하시고 생명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 우리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입니다. 왜 야고보서에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라는 말이 있느냐. 맹세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것이 또한 정죄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하였느냐. 우리가 오늘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살면서 참 쉽게 맹세 많이 합니다. 그 맹세를 하는데 주님이 맹세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은 이 맹세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맹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맹세는 어떤 맹세를 말했느냐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했어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많은 자손들이 나오고 거기서 왕들도 나오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이것은 구약에서 그냥 지금 이스라엘이 세워진 그 땅을 주겠다는 약속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주는 어떤 그 자손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것은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하늘의 기업을 얻게 되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신 이 맹세는 무엇의 맹세냐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맹세라는 거예요. 당신 스스로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나는 여호와.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인데 이사야서 43장 11절에 나 곧 여호와라고 하시면서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고 하신 그분이 이사야서 43장 15절에 나는 여호와 너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의 왕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주지 않냐는 단 한 분 구원자 그분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면서 창조자라라고 말씀하세요. 창조자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그들의 왕이 되셨고 이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그 맹세는 아비 본토 친척 여기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에 대한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이 말씀을 신명기 7장 8절에 너희의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고 하셨다 하면서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맹세,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 아브라함,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 근데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어지면서 그 열두 아들이 태어나고 그것이 이스라엘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나 맹세나 이삭에게 한 거나 야곱에게 한 거나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약속하시고 그것을 맹세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신명기 7장 9절의 말씀이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맹세하시는 그 맹세는 무엇에 대한 맹세냐면 영원한 기업에 대한 맹세라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은 곧 가나안이요. 그것은 우리 오늘 신약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영생의 기업, 하늘나라를 약속하신 맹세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약속을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제 자손을 주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창세기 1장에 27절 28절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양대로 지으시고 하신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곧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아담이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되어졌다. 그런데 이 말씀이 또 에베소서를 가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부모를 떠나 이렇게 표현되죠. 그 하늘을 떠나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오셨느냐라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나의 왕으로 오셨느냐라는 거예요. 나의 창조주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영생의 기업을 주는 그 약속하신 맹세를 내가 받아들인 그러한 자가 되어져 있느냐.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왕이라면 나를 주장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표현해요. 왕이 되셨다 이 말이죠.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오셨다면 짐승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그분이 대신 짐승과 같은 인간의 죄인의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어서 오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를 영접해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제물로 드려지셔서 속죄 제물이 되어지고 번제물이 되어지고 화목 제물이 되어져서 우리가 그 안에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게 하신 것.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데 언제 오셨느냐면 마지막 때 오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오셨다는 건 이 마지막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얼마 안 남은 날이 되게 길어요. 우리 육체의 삶으로는. 근데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 같아. 그러니까 2000년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언제인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셨고 마지막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마지막에 언제 끝이 날지 모른다는 거죠. 마지막 때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왕이고 나의 주가 되어졌다면 그분이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 영원한 기업을 얻는 그의 자손이다라는 거죠. 주님이 그것을 맹세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맹세하고 또 제차 이삭에게 맹세하셨어요. 근데 이삭은 바로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내 씨라고 칭하는 단 한 분이라는 것을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내가 내 씨와 함께 이 언약을 세우겠다 그랬고 이루실 거라고 그랬어요. 그걸 맹세하셨어요. 그래서 이삭에게 찾아왔어요. 창세기 26장 2절부터 보면 이삭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내게 지시한 이 땅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 아비에게 약속한 이 모든 맹세를 내가 다 이룰 것이고 너의 자손이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이삭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분만이 내 씨라는 거야. 그분만이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5절에 오직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한 분 그 예수님을 예정하시고 준비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자손이 번성하게 되어지고 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야.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때 우리는 그 복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어떤 것도 우리가 맹세하지 말라고 한 그 이유가 뭐냐. 자, 우리 하나 찾아보시겠어요?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왜 하나님만이 맹세를 하셔야 되는 거냐 하면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맹세하신 분이에요.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는 곧 여호와다, 구원의 하나님이다, 다른 자에게는 이 구원을 주지 않는다, 나만이 구원자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바로 이 창조주인데 내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3절을 가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온 천지의 모든 것을 다 창조했다. 말씀이 창조했는데 그분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아,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실 때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구나.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바로 생명이 왕이 되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주님 외에는 그 누구도 맹세할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분만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그분만이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맹세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했는데 하나님 그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0절로부터 1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예정하신 그 대로 계획을 따라 일을 이루셨다라고 말하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그 안에서 예정을 입었다. 근데 어떤 예정을 입었느냐? 하나님 안에서 기업이 되기 위해서. 무슨 기업? 찬송의 기업이 되기 위해서 예정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 사도 바울이 똑같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정이 되었는데 그 예정은 바로 그 여호와 그분을 찬송하는 기업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십니다. 그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천지를 창조할 때나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때나 함께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속에서 그 일을 똑같이 하시면서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영광이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시고 우리 입술이 그것을 고백하고 찬송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맹세할 수 있냐?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다 성취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처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은 여호와라. 그가 일을 계획하시고 그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인 거예요. 그 누구도 여호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그거를 맹세하셨다면 그건 절대로 헛되게 돌아오지 않으시고 그 뜻은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 찾아보겠어요.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 한번 하셨으면 그것은 절대 헛되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든 저주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14장 24절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시고 이삭에게 거듭 맹세하시고 야곱에게 거듭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서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오리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 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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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리라 약속하신 대로 오셨습니다. 아멘. 그 오신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리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말씀한 대로 그분은 반드시 행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 안에 깊으신 뜻대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시다.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소원을 두고 이루시고자 소원을 두시고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어떤 소원이 생기면 육적인 거 말고요 영적인 소원이 생기면 그리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바로 그것이 주님이 우리의 삶에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본문 12절 말씀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건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되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린 잘 몰라요.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하늘과 땅은 갈래도 갈 수 없고 올래도 올 수 없는 멀고도 먼 곳이에요. 죄가 가로막혀 있어요. 그런데 그 죄의 담을 예수님이 헐어버리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헐어버리시고 이제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한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으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다 생각하는 것만 그렇다라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정죄받아서 심판에 이르게 된다. 그럼 무엇을 내가 생각할 때 그렇다 아니라고 말하냐 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맹세는 무엇에 대한 맹세라고요? 영원한 기업에 대한 맹세라는 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맹세라는 거. 그래서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내가 알게 되어지면 무엇으로만 나는 그렇다라고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내가 알아진 그 상태만큼만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아멘 그러는데 뭔지도 모르고 남들이 아멘 하니까 그냥 아멘. 아멘은 진실로 그러하외다 라는 뜻이에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니까 그냥 아멘. 모르면 아멘 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만약에 잘못된 거 아멘 했다가 책임지라 그러면 어떡하려고. 내가 모르겠으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진실로 그러다고 내가 아면 그때 아멘. 여기서 그렇다라고 말하는 게 아멘입니다.
여기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만 그렇다라고 아멘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아멘 하고 거기에 동참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정말 하나님의 구원 그 영원한 생명의 기업을 주기 위해서 맹세를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그럼 진짜 믿으면 그때 아멘 예수님이 필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진실로 그렇다고 하면 아멘이라는 거예요. 성찬식 참여하는 거 그게 바로 그거죠.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신 피, 예수님이 찢기신 그 살, 그것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흘리셨고 나에게 양식이 되어지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을 때 성찬에 참여하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잘못 참여하면 너희가 죄를 범하는 것이라 라고 말한 것. 같은 의미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고린도후서 우리 1장 17절 18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이 하였으리요. 호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무엇을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느냐. 그 위에 12절에서 14절 말씀의 그가 육체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을 한 것이고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그가 자랑하고 있는 것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구원과 그 복음 기쁜 소식 그것만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가 되고 아니라 함이 아니다는 거죠. 예가 되고 아니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8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십자가의 복음만이 예고 다른 것은 아니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지혜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지혜를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육체의 지혜로 우리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지혜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알아지고 그리고 예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예하고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지혜로 하는 맹세는 헛맹세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33절로부터 3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 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천지를 지으신 우리 주 그분만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시는 분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즉 하늘부터 땅까지 하나님이 다 지배하시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분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분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이 맹세하고 그분만이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단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 그 누구도 구원이 될 수 없고 그 누구도 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맹세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맹세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하겠다. 근데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하겠다고 할 것이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머리를 한 터럭도 검게도 할 수 없고 한 터럭도 희게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하게 하시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허락한 그 안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 주님이 준 한계 안에서 그 안에서 지지고 볶으면서 뭔가 잘났다고 해요. 웃기는 얘기죠.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잠언서 16장 9절에 할 말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사람이 내가 어떤 것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허락해야 되는 거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정말 주님이 원하신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고 묻고 그래서 내 마음에 소원이 되면 아 하나님이 이거를 기뻐하시는구나 하고 순종할 것뿐이지 우리가 임의로 계획하고 임의로 무엇을 하고자 한다면 그는 모든 것이 악에서 나온다 그래요.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는 거에서 지나치면 이것은 바로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졌다면 나는 그냥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예 예 아니요 아니요 이것밖에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외에는 사단에게부터 나온 악이기 때문에 뭔가 내 의로 나온 악이기 때문에 뭔가 내가 해보려고 하는 내 의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일을 하게 되고 영의 생각은 영의 일을 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 하나님과 원수. 영의 일이 생명과 평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의 지혜로는 절대로 어떤 것을 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 우리 사는 동안에 많은 지혜를 주죠. 요즘은 달나라를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다른 또 지구 같은 곳이 있다라고 한번 살펴보자라는 그 시대까지 왔어요. 이제 완전히 로봇가 많은 일들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런 시대 IT가 너무너무 발달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IT 교회가 생겼대요. 그래서 컴퓨터가 설교를 한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얼마만큼 사람이 지금 교만해지고 있는지 얼마만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지 아셔야 합니다. 거기서 나는 어떤 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내 심령에 오셨다면 그분이 나의 왕이요 나의 주가 되어야 되는 거고 나는 예, 예,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한테 하게 하시는 말에는 아니요가 없어요. 너희는 예만 할지라 그랬어요.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면 그냥 예뿐인 거예요. 다만 여기서 예 아니오라는 것은 어떤 거냐?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진 그 일에는 우리가 예지만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은 아니오라고 거절하는 분명히 흑과 백의 선을 나누어야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나는 세상 가운데서 속한 자가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오. 나는 예수님께 속한 하늘에 속한 자로 이쪽만 예요. 이건 아니요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서 돌아가면서 합리화시키고 그럴 수밖에 없어라고 한다면 하나님도 나도 그럴 수밖에 없어 합리화하면 어떡하시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그 일 외에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세상에 안속하고 살아요. 근데 세상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구별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사람들 모임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취하셔서 거기에 동조돼서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 상황 속에서 해야 될 일은 하지만 내 안의 심령은 늘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을 하는 그러한 내 마음의 중심이 반듯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아니요가 분명해야 돼요. 내가 받아들일 것과 받아들이지 않아야 될 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아멘.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이제 18년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주님이 왜 시작과 끝을 주셨느냐. 이 세상의 시작. 내가 태어난 날이 있으면 반드시 죽는 날이 있고 내가 이 땅에 온 날이 있으면 이 땅에서 떠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이 세상은 언젠가 불살라지는데 그 전에 내가 새로운 시작,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에게 속한 자로 가야 될 것을 얼마만큼 인식하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죽어를 준비하란 말이 아니라 오늘 죽어도 예수님 안에 넉넉히 갈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예가 되어지라는 것이죠. 분명히 아닌 건 아니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생명과 사망의 주가 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이 땅 가운데 어떤 권세 안에서 어떠한 문제가 생기든 그것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까 뭐라 그랬죠? 말씀하신 맹세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반드시 성취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그의 은혜를 입은 자요, 그의 자녀가 되어져서 그의 복을 누리는 자라면 복주고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신다는 약속처럼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번성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에게 주님은 믿음을 보고자 하시는 거예요. 예, 아니요가 분명한가? 빛 가운데 거하고 어둠 가운데 있지 아니한가? 그 선택을 분명히 하고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지지 않는가? 주님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온다 그랬어요. 그냥 뭔가 잘 돼가는 것 같고 뭔가 편안하게 원만한 것 같고 그럴 때 갑자기 오신다 그랬어요. 늘 우리 심령 속에 누가 여러분의 왕이고 주인이냐?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맹세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맹세할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으로 헛맹세 하지 마세요. 이 헛맹세를 하면 뭐가 온다고? 정죄가 온다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들이 의로운 것처럼 했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악하다고 말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십일도 하고 한다 그랬을 때 주님이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했어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의와 사랑과 믿음을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 이 시점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는데 그 의가 얼만큼 내 안에 있느냐, 얼만큼 그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얼마만큼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고 내 삶을 주장해서 예, 아니라 함이 되어져 있는가,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 1서 말씀 찾아서 봉독하겠어요. 요한 1서 4장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 봉독하고 그 다음에 5절에서 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을 부인하는 영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예만 되어지고 아니라 함이 없다라고 한 말씀이 이 십자가 복음만 증거한 것이죠. 5절 6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지금 이 시대는 많이 범람된 미혹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직 내가 정말 십자가의 복음만이 예요, 다른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분명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 지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만을 받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교회입니다.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날마다 상고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예, 주님 말씀은 예요, 세상의 것은 아니요, 그와 같이 늘 말씀 앞에 예가 되어지는 사람, 세상을 향해서는 아니요가 되어진 사람, 이 사람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을 어떻게 살았는가 돌아보시면서 기도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주님의 말씀만을, 그 십자가만을 의지한 믿음으로 살았는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요, 세상을 향해서는 아니요가 되어져 있나? 내 스스로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헛맹세를 하지는 않았나? 주님, 이제 가고 오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향해서는 예가 되어지고 세상을 향해서는 아니오고 우리가 헛된 맹세를 하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분의 결단과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모든 기도를 다 주님 앞에 알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지금 오시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늘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도록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만 예야 되고 받지 않아야 될 말씀은 정확하게 아니요라고 해야 합니다. 주님, 이제까지 살면서 온전히 예와 아니요가 분명하지 않았던 순간들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얼마만큼 이해하며 살았고 세상 가운데 살지만 그 세상을 향해서 내가 얼마만큼 아니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께만 예가 되어지고 세상을 대해서는 아니오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참 복음만이 예가 되어지고 그렇지 않은 다른 복음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말씀의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분별이 있어야겠습니다. 말씀의 깨달음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헛된 맹세를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에서는 다른 것이 있으면서 입으로는 예 하는 일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주라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마음에는 다른 것이 주인이 되어져 있지는 않은지요. 아버지, 정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해서 분명하게 예가 될 수 있도록 영혼 몸이 주님 앞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지고 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을 당해서는 죽은 자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산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도 산 예배가 되어지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빛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사는 자로서
자녀로서 살아야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온전히 우리 가운데 오늘도 말씀을 오시는 주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생명의 양식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양식이 오늘의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예수님을 향해서는 예요, 세상을 향해서는 아니요가 분명하게 되어져서 늘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환영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에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없는 자요, 죄와 내가 상관이 없는 자이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생명으로 살고 그 공의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셨기를 구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심령 속에 오시옵시고 자정하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군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통치자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어떤 것도 맹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하고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분명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사람의 지혜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아버지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고 창대케 되어지고 충만케 되어지는 역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함을 받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게 해서 매일매일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그렇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예라고 하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그 하늘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지혜를 얻고자 오늘도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그 구원과 약속하신 영생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또 물질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여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참으로 이와 같이 주 앞에 드려진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낼 수 있는 자로 살게 하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다 상달되어지고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주신 기쁘신 소원을 따라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쁘신 소원을 따라서 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예와 아니오가 분명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없어서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시지 아니하고 우리 주 하나님 그 여호와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 위해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요, 세상을 향해서는 아니요가 되게 하시옵소서. 헛맹세를 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것으로 인해서 정죄받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참으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예로 받고 아멘으로 받아 예와 아니오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기 위해서 주 앞에 결단한 모든 자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고 충만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어질지어다. 아멘. 아멘.